누구나 한 번쯤은 캠핑카 여행 꿈꿔본 적 있으시죠? 북적이는 도시를 벗어나 어디든 주차만 하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삶.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 저도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곳저곳 명소를 찾아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IT 세계에도 캠핑카 같은 게 있다면 바로 그게 오늘 이야기할 도커와 컨테이너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 익숙하신가요? 어제까지 잘 되던 앱이 오늘 서버에 올리니까 갑자기 에러가 나요. 개발자 A는 되는데 B는 안 돼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환경 차이 때문입니다. 내 컴퓨터는 맑은 날씨인데 서버는 눈보라 치는 겨울이라면 그 안에서 자라는 식물, 잘 자랄 수 없겠죠? 앱도 마찬가지예요. 운영체제 버전, 설치된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설정. 조금이라도 다르면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환경마다 맞추는 건 정말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기술이 바로 도커. 도커는 앱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로 포장해서 어디서든 똑같이 실행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에요. 포장 상자의 이름이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이걸 캠핑카로 비유해볼게요. 캠핑카 안에는 침대, 부엌, 전기, 수도 같은 삶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들어있죠. 심지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앱까지도요. 현실 세계 속 어디서든 주차만 하면 언제나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동형 집, 캠핑카가 있다면 도커는 앱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체제, 라이브러리, 설정 파일 등 모든 걸 하나의 박스, 즉 컨테이너 안에 담아버립니다. 이 컨테이너만 있으면 내 컴퓨터든 회사 서버든 클라우드든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끼리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내 캠핑카에서 라면을 끓이든 말든 옆 캠핑카는 전혀 상관없죠. 도커 컨테이너도 마찬가지예요. 각 컨테이너는 독립된 환경이라 앱끼리 충돌 없이 깔끔하게 돌아갑니다. 게다가 도커의 또 다른 장점, 바로 빠르다는 겁니다. 가상머신은 운영체제를 통째로 실행하기 때문에 무겁고 느릴 수 있지만 도커는 필요한 부분만 가볍게 포장해서 실행 속도가 빠르고 리소스도 훨씬 적게 들어요. 용량도 작고 시작도 빠르니 수십 개, 수백 개의 앱을 동시에 돌리는 환경에서도 아주 유용하죠. 이러한 캠핑카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설계도. 도커에서는 이걸 도커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도커 이미지는 앱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읽기 전용 템플릿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실제 실행 가능한 컨테이너, 즉 캠핑카가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이미지로 수십 대, 수백 개의 컨테이너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도커 이미지, 캠핑카의 설계도, 컨테이너 실제 캠핑카, 앱 캠핑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도커가 뭐예요? 라는 질문. 이제 꽤 쉽게 설명할 수 있겠죠? 내가 작은 웹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친구들 컴퓨터마다 운영체제도 다르고 설정도 다를 때 도커로 앱을 감싸서 보내주면 그 친구는 컨테이너만 실행하면 언제 어디서든 똑같이 볼 수 있어요. 도커를 통해 빠른 배포가 가능해진 만큼 수많은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건 다음 이야기에서 전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